이 부적의 힘이 굉장히 세요, 법당이. 그 자리에서 바로 써서 주지 않아요. 쓰는 건 내가 쓰지만 이 길을 내가 놓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남양주에 위치한 천신불자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 쓰시는 부적은 뭔가 좀 다른 게 있나요? 저희 법당은요, 보기에는 이렇게 좀 남들에 비해서는 좀 초라합니다. 솔직히 화려하지 않아요. 이 부적의 힘이 굉장히 세요, 법당이. 제가 원래는 이제 도사줄이를 하며 옛날에는 제가 도사님들도 모셨고 저희 법당은 그전서부터 이상하게 붓은 안 해도 이상하게 이제 부적을 써서 이 손님들에게 이제 주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부적을 쓴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써서 주지 않아요. 네. 부적을 써서 우리 법당에 한 3일을 저는 길을 받습니다. 네. 네, 3일을 길을 받아서 좋은 날에 또 손님들 오시라 그래서 그 부적을 드리거든요. 부적의 힘이 법당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. 쓰는 건 내가 쓰지만 이 길을 내가 놓는 게 아닙니다. 그건 분명히 우천에서 해주시는 거고요.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부적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부적을 쓴 목적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문제들. 네. 그런 문제들이 선생님 부적을 써줬다면 다 해결이 됐습니까? 거의 됐었어요. 부적을 해줘서 선생님 부적이어서 안 됐어요. 왜 하라고 하셨어요? 그런 소리는 안 들어봤습니다. 나는 그분들이 원하는 부적을 해주는 건데요.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. 선생님, 큰일 날 뻔했어요. 사고 날 뻔했어요. 그렇게 본인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. 부적의 힘이에요. 항상. 네. 그래서 이 부적, 차부적이니 뭐 구설수, 또 삼재들 많이 해가글랑요. 네. 그분들에게 정말 사고는 거의 다 막아줬던 것 같아요. 사고, 구설수. 선생님 주로 어떤 쪽으로 좀 많이 해주셨던 거예요? 첫 번째는 이제 삼재예요. 네. 삼재 부적이고 그 다음에는 차 부적이에요. 차 부적? 네, 차. 교통사고. 네. 이 차 부적이라는 건 그냥 이 차 사고만 이게 네.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. 네. 사고라는 거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. 어떤 사고든 네. 예, 그 차 사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고든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적을 많이 쓰죠. 쓰고 이제 그러고 또 부부간에 많이 이제 서먹하고 싸워갖고 서먹해지고 이혼할 고비까지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라며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도 합의 부적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그걸 써서 또 합의를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. 그 부적도 많이 쓰죠. 그리고 이제 구설수요. 네. 정말 정말 큰 구설수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해줬어요. 부적을. 네. 근데 거의 다 넘어갔죠. 잔잔하게. 막 저희한테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는 부적을 뭐 지갑에 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베개 밑에 막 넣어놓고 남은 잣대 보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부적은 그러면 뭐 들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? 이제 부적도 여러 종류예요. 네. 내가 지니고 다녀야 부적이 있고요. 다 다르군요. 붙이는 부적도 있어요. 네. 집안에 붙이는 부적도 있고요. 또 아니면 또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또 이제 이 베개 속에 이불 속에 넣는 부적이 있습니다. 그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. 다 따로따로예요. 그 부적마다 그렇게 또 지내야 되는 게 있고 또 다르게 다 틀립니다. 있군요. 다 똑같지 않습니다. 이 부적에는 유통기한 같은 있습니다. 게 있어요? 당연하죠. 부적은 1년이에요. 1년? 네, 1년입니다. 1년 지나고 나면 부적의 힘은 사라져요. 그럼 그 부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시 소각을 해야 합니다. 불로 태워요? 네, 소각을 시키고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이제 그 부적을 다시 나한테 갖고 옵니다. 저한테 갖고 오면 네. 저는 이제 그 부적을 소각을 해지르죠. 네. 그리고 새로운 부적을 다시 해가는 겁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. 내가 만약 부적을 받았다, 진입을 받았는데 이 부적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그건 사실인가요? 부적을요, 다른 사람들 보면 안 된다기보다도 안 보이는 게 좋은 겁니다.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내가 이거를 알려서 갖고 다니면서 야 나 이거 부적했어 그거는 아니에요. 항상 이 부적은 내 몸에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이 부적을 내가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. 예, 그렇지 사람들한테 이거를 자랑 삼아서 보여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한번 정말 자신 있는 점 말씀해 주세요. 자신 있는 거는 저는 뭐든지 다 자신이 있지만 실제 우리 법당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부적이 굉장히 유용합니다. 누가 뭐래도 저는 우리 이 부적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있어요. 자신이 있다. 네.
상담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적을 해주세요 선생님 네. 그래요. 그러면 저는 진짜 우리 부적이 난 자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저앉고 저는 부적을 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법당에서는 부적이 나는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